야, 병원에서 이렇게 나온다고? 잘 나오는데. 나 병원에 있을 때는 나물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지. 아, 닭강정 먹고 싶다. 치킨 먹을까? 아, 몰라. 살찌든 말든 돼지 될랍니다. 건강한 돼지 돼서 그냥 살안 빼고 먹기 위해서 운동할랍니다. 살 뺀다고 뭐가 생겨? 돈이 생겨? 뭐가 생겨? 거울을 한번 보세요. 그래도 안 생겨요. 오랜만에 까르보나 먹고 싶다. 유럽에서는 맨날 먹었는데. 근데 한국은 왜그 파스타가 비싸? 배달시키는 거? 솔직히 원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. 그 파스타가. 너무 비싸게 팔아. 안 그렇습니까, 님들? 뭔한번 배달하는데 뭔 15,000원 그렇게 나오냐, 까르보나가. 파스타 배달하는 곳 있죠. 근데 가격 보면 좀 놀라워. 그냥 양식이라는 이유로 비싼 것 같아, 그냥. 해외에서는 그냥 5,000원 주고 먹는데 한국은 적어도 13,000원 내야 돼. 5,000원이에요, 까르보나는. 에이, 만드는 게 뭐가 힘들어요. 그냥 파스타 그냥 삶고 그냥 소스 얹으면 끝나는데. 아, 5,000원 아니고 5유로면 얼마지? 1유로에 1,300원이니까 1,300 곱하기 5 해보세요, 님들. 7,100원, 7,100원이다. 아, 7,100원. 너무 비싸, 솔직히. 아, 1,500원. 에? 1,300 곱하기 5. 아, 나 잘못 계산했다. 천. 아무튼 간에 5유로야, 5유로. 거긴 쌌어. 맞아. 유럽에 있을 때 한국 식당 갔거든요. 거기 지려. 삼겹살 1인분에 13,000원. 근데 진짜 얇은 삼겹살이죠. 불고기 2인분에 35,000원. 김치볶음밥 하나에 8,500원. 메로나 하나에 2,000원. 2,000원에 사 먹었습니다, 저는. 의외이지. 와우.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 먹게 되더라.